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애굽 땅 고센에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꽃, 에담, 믹돌과 홍해 사이에 비하히롯, 그리고 홍해를 건너 수르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마침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는 바로 시내산 앞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1년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난 두 달의 역사를 여기에서 잠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하고도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두 달 사이에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눈앞에 둔 믹돌과 홍해 사이에 비하히롯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도 애굽에서 그들의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했지만 출애굽하고도 모세에 대해 원망하는 일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계속되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음에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으나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후 신광야에 도착해서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이 생각난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원망의 레퍼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느광야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잦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제국을 경험하고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5일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의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 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머문 곳인 시내 광야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는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으로 본래 이 명칭은 바벨론의 달신인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의 광야는 신의 반도에 속한 광야로 신의 반도는 바란 광야 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아카바만이 있고 서쪽에는 수에즈만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신의 반도는 북쪽 폭이 225km, 남북의 길이가 375km나 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 남동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와디 세바예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광활한 평지였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해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일씩 두 번이나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호렙산으로 추정됩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모세의 산이라 일컫는 해발 2291m의 에벨 무사로 추정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은 호렙산이자 여호와의 산이고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모든 기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문 1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으로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10절 내용이 끝나는 2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1년을 공부하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머물 것입니다. 일명 시내산 캠프입니다. 시내산 캠프 23일 동안 우리는 결코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1년은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설레는 시간이었던 만큼 바로 우리에게도 가슴 설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